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은 휴장한 가운데 현재 국내 시장은 1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주에 있었던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미국 경선 등 그리고 국내 총선 같은 정치 이벤트가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돌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하면서 시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꺾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그 업황이 개선되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인 업종 중에 유틸리티 기계 전기 기계 업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업체도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30년까지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그 다시 한번 전력 투자 특히 유틸리티 쪽의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그 동종 업체들 국내 업체들도 낙수 효과로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유틸리티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그 소위 말하는 빅베스 모든 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4분기에 모두 집중시키고 24년 1분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연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23년 4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올해 같은 경우 24년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향, 북미향 그 전력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효성중공업의 전사업부 모두 올해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를 통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그 시가총액은 1.6조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24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격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 4분기에는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 등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